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인데요. 이 탄력성의 이 개념을 지난번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걸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거를 하나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 탄력성의 크기는요, 이게 기울기를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왜냐면, 근데 그걸 또 하면은 또 머리 아프다고 그러시겠군요. 예, 이게 5월 달에 심화 과정이라고 그래서, 단대서 그 기울기에 대한 거를 조금 해드려 봤더니 영 반응이 썰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거기까지 나오진 않는데 원리상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울기 값을 보게 되면 이 공급 쪽이 일단 기울기 값은 커요. 걔가 이제 플러스의 기울기를 갖고 있고요.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데, 근데 기울기만 갖고는 확인할 수는 없는 게요. 자, 요런 식의 이제 기울기가 하나 있고요. 수요 곡선이. 이런 식의 기울기가 있어요. 그러면 A하고 B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를 놓고 보게 되면 어느 게더 탄력적인 것 같으세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울기가 완만한 게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얘는 수량이 이 낮게 있죠. 얘는 수량이 줄 있죠. 우리가 한줄 안에 보면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원래 이 기울기라는 것은요, X축의 변화분에 대한 Y축의 변화분을 얘기를 해요. 이게, 그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은 얘는 500에서 300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200이 이렇게 줄었다고요. 그죠? 근데 얘는 200에서 얼마? 300이니까는 100이라고요. 그러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얼마? 0.5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0에서 60이니까 마이너스 40이죠. 200에서 300이니까 10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5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만 보고는 탄력성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율이라는 거를 대입을 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우리가 구별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울기는 여기가 YX잖아요. 그죠? 예, 경제학에서는 여기가 가격, X축. 여기가 Y가 이제 양을 이제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하고 탄력성은 역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체가.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5월달이 돼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요, 우리가 종속변수의 변화율 있죠? 이거를 뭐로? 예, 독립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측정할 때. 종속변수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종속변수는? 예, 수요량 또는 공급량을 얘기하고요. 독립변수로 들어가는 게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수요량의 크기를 변화를 주는 거는 수요량뿐만이 아니라 소득 있죠. 얘가 변해도.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거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수요량이 있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 있죠. 예, 이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논리라고 그럴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라는 게꼭 아파트 가격에서만 변화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단독주택의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해당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 크기를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에서는 탄력성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인데, 얘이 분수식에서는 계산하는 요령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얘를 구하라고 그래요. 얘를. 그죠?
왜냐하면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요. 분자가 미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미지수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분수식이 세 개 변수로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 값은 주는 거예요. 두 개의 변수를 활용해서 이 분자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34페이지 있죠. 34페이지 가면은 하단에 예제 하나 들어가 있죠. 그죠? 1번에. 34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자, 거기 지난번에 우리가 기출문제 할 때도 달아봤는데요. 거기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을 주고요. 소득은 0.4를 주고요. 교차 탄력성은 0.2를 줬어요. 그죠? 자, 이렇게 줬는데 거기 보면은 가격이 있죠. 얘가 3%가 상승하고요. 소득은 3%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문제상에서는 뭐라고 줬냐면요. 그 오피스텔 가격 있죠. 예, 얘도 몇 프로가? 3%가.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세 개 변수 중에서 두 개를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0.6 하면요. 그러면 1.8%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니까 상승한 것만큼 이 크기만큼 얘가 줄죠. 근데 여기 소득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있는 요 재화가 정상재라고 줬어요. 또 수치도 0보다 크고. 그럼 3 곱하기 0.4 하면 얼마예요? 1.2%가 늘어나겠죠. 정상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대체재라고 준 거예요. 근데 여기 수치가 0보다 크니까 얘네들은 대체재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죠. 그럼 3 곱하기 0.2 하면 그럼 0.6%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얘네 둘 합하면은 1.8%가 늘죠. 그리고 1.8%가 줄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거죠. 예, 그게 이게 작년 기출 문제 계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 요령은 요렇다라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요런 내용이고요. 다시 이제 그 30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요 탄력성의 종류에서는요, 일단 기본이 되는 게 얘예요. 수요의 무슨 탄력성? 예, 가격 탄력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시게 되면,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예,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고요. 이게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아시죠? 예, 마이너스의 모를 우리가 생략하고 플러스에 대한 예, 우리 값으로 구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즘은 얘를 물어봐요. 크기 있죠? 그 밑에 가면은 자 31페이지 상단에 가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라고 해놨죠. 예, 거기도 알아두셔야 돼요. 예. 자, 요 크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탄력성의 크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해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인데 일반적인 탄력성이 세 가지가 있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를 보게 되면 뭐 이런 거죠. 자, 가격이 몇 프로가? 예, 10%가 상승했을 때 얘가 변하면 수요량은 당연히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요 수요량이 10%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가격이 10% 상승할 때 얘가 10% 줄었죠. 그럼 10분의 10이죠. 그러면 1이죠. 얘를 용어상에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10% 상승할 때 얘가 11%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10분의 11이죠. 1.1이죠. 1보다 크죠. 예, 그러면 얘를 용어상에서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10% 상승했을 때 얘가 9%가 이렇게 감소해요. 그러면 우리가 10분의 9가 되니까 0.9 나오겠죠. 얘를 용어상에서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가격 탄력성에서는요, 이 절대값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수치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러고요. 1보다 작으면 용어상에서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먼저 이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가 있죠. 예, 어떨 때 그러겠어요? 어떨 때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나겠어요? 이게. 거기 32페이지 뒤로 가시면요.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양가로 3번에 수혜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인 반응이 나타나고요.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설탕이 1,000원이었어요. 그죠? 예. 근데 얘가 1,200원으로 그러면 가격이 몇 프로가? 20%가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수요량이 갑자기 한50%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격 변화에 비해서 줄어드는 양이 훨씬 크잖아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대체재가 있으니까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된장 아시죠? 예. 된장이 1,000원이었는데 얘도 1,200원으로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20%가. 그랬더니 줄어든 양이 1%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왜 줄어든 양이 적겠어요? 그렇죠. 대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 소비자들은 탄력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특히 별다른 대체재가 없고요. 필수재일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매년 가격이 인상이 돼요. 매년 신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또 물가 상승률 이런 거 앞세워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왜? 올리더라도 소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올린 것만큼 수입이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품들은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뭐 브랜드의 파워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번에 왜 얘네들 아시잖아요. 이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 얘네 이번에 그백 가격이 인상이 될 거라는 소문이 도니까는 앞에서 줄을 쫙쓴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0만 오른 다음에는 줄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리기 전에 사야 되는데, 오르고 난 다음에는 굳이 그걸 또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기 안간 이유가 우리는 집에 백이 한 10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 뭐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뭐 지켜만 봤단 얘기죠. 뭐 그렇단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탄력적 또는 뭐 비탄력적.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예, 그거부터 해서 기본적인 거를 내가 이해를 해줘야 예, 그 다음 논리가 우리가 정리가 좀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탄력성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있어요. 자, 이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는 않고요. 예,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건데,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는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혜량이 무한대의 크기로 변화되는 거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울기를 놓고 보게 되면요. 요게 임의의 가격이에요. 확정된 게 아니라, 자, 이 상태의 가격에서요. 만약에 가격이 101원으로 1원 상승했어요. 예, 그러면 이 수혜량이 존재하지 않아요. 1원만으로도 가격과 수혜량이 반비례잖아요. 이제 완전 탄력적일 때는 미세하게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죠. 그럼 수혜량이 무진장 크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격이 99원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수혜량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이 양의 변화가 무한대의 크기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울기는 뭐로? 수평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죠. 걔는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선이에요. 얘는 뭐가 고정이 되어 있냐면 양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의의 가격이 100원이잖아요. 100원에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도 100이에요.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해도 얼마? 100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완전 비탄력적이라. 근데 이 기울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도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죠. 공급도 똑같아요. 공급도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 교과서들 보게 되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이 기울기가 다 표시가 되는데 공급으로 가면은 이 두 개가 생략이 돼요. 왜? 수요에서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중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이거 출제해요. 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문에서. 그죠? 그래서 이 재작년 시험에도 수요에서는 비탄력적, 공급은 탄력적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 탄력적과 완전 비탄력적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줘요. 그러니까 용어적인 부분은 정리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섯 가지를 쭉 표현을 해놨겠죠. 그래서 예, 표현을 좀 알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뒷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32페이지에 가면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전에는, 3년 그 이전 한 4년 5년 전에는 얘를 주로 냈어요. 영향을 주는 요인 있잖아요. 얘를 내다가 이 한 2년 3년 전서부터 또 여기도 또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수요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요. 대체재 유무 있죠. 그 수라고요. 일단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이 되고요.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대체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네,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달리 대체할 수 없는 상품들이 이제 거의 뭐 필수의 성격이 좀 더 강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시장의 범위가 들어가 있죠. 시장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비탄력적이에요. 시장의 범위를 세분하면 탄력적이 돼요. 왜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하고 바나나 아이스크림 있죠. 어느 게 대체재가 많다고 그랬어요? 얘가 대체재가 많죠. 바나나가. 아이스크림은 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팥빙수 정도밖에 없고, 이건 배스킨라빈스 얘기했잖아요. 배스킨라빈스 숫자가 많잖아요. 얘 말고도 30개 더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주택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 찾기 힘들어요. 근데 이 주택을 세분하면은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대체재를 찾기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를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탄력적이 되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찰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짧을 때는요 비탄력적인 반응이 나오고요. 이게 길어지면은 탄력적인 반응이 나오죠.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요. 유가가 인상이 돼서요. 에, 가령 예를 들어서 리터당 한 1,400원 정도 하던 애들이 리터당 2,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가 인상이 됐잖아요. 기름값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죠. 예,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 근데 단계는 어떻게 비탄력적으로 그냥 계속 차를 몰고 다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행량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더니 교통량이 현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기름값 부담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늘어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은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탄력적으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간도 한 두 번 활용했으니까.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다른 용도의 부동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필품은 비탄력적이고요. 사치품은 어떻다는 거예요?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치품은 정상재요 아니에요? 사치품.
사치품은 정상재도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왜 얘네 그 뺑 얘기했었죠? 어? 여러분들이 소득이 늘어났잖아요. 소득이. 소득이 늘어나면 이 백 사야 안 사요? 살 거 아니에요. 정상재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상재 안에 필수재하고 사치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상재 성격이 뭐예요?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늘어나는 애가 정상재죠. 그러니까 저런 백도 소득이 늘어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워낙 많아서 안 사는 거라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까지 저걸 사겠다고 뛰어들면은 핸드백 시장이 무질서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장 질서를 위해서 이제 참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가격대도 여러분 그 원하는 가격대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못해도 그죠? 공색에 붙어가지고 천만 원 이상은 돼야 한번 움직여보죠. 뭐 그죠? 두 자릿수에서야 뭐 그냥 냅두는 거죠. 그냥. 그게 마음 편하죠,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소득 대비 가격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고요. 예, 그게 적으면 비탄력적이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보셔가지고요. 라면 있죠?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20% 상승했죠? 예. 우리 내일부터 라면 사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거 200원 올라봐야 우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반응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있죠. 5천만 원짜리가 6천만 원으로 얘도 20% 올랐어요. 근데 이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가계소득 기준 했을 때는 큰 거예요. 그죠? 그 원래 상반기에 차를 바꾸려고 했던 거를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런 반응이 탄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적으면 비탄력적으로.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이제 그런 내용을,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수의 탄력성과 전체 수입 뭐 이렇게 해놨죠? 원래 요 전체 수입이라는 게요. 이게 기업의 총수입을 나타내요. 근데 우리 가로 열고면 임대업자의 총수입이라고 해놨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업의 총수입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원래 이 기업의 총수입은요. 가격 곱하기 수혜량으로 구해요. 그러면 임대업자의 총수입 있죠. 요거는 단위당 임대료 있죠. 여기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은 그게 임대업자의 총수입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100만 원이고요. 수혜량이 10개래요. 그럼 기업의 총수입은 1000만 원이죠. 가격 곱하기 수혜량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요. 그죠? 예, 열 가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임대를 살고 있다 그러면 임대업자의 총수입도 1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요 임대료의 변화에 따라 수혜량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예, 거기에 따라 전체 수입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왜 그래프 그려서도 해봤고요. 자, 우리나라의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자들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은 대부분 수요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왜 임차자들이 이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나겠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임대인들이 있잖아요. 임대인들은 매년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뭐 해요? 인상을 하잖아요. 그죠? 그 임차자들은 이거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올려준다고요.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해도 거기도 이미 오를 대로 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비용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생각하면 다른 곳에 쓰는 거를 줄여서라도 이거부터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비탄력적인 반응이 나타나겠어요?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어요. 얘를. 우리가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 구해서 거기서 거주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해서 주택에서 주는 만큼의 효용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달리 대체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공급할 때는 가격을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내릴 때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탄력적일 때는 올렸을 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올리더라도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양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공급해 주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체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대신할 만한 뭐가? 대체제. 그러면 민간임대주택시장에 임차자들의 수요의 탄력성을 크게 만들어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거기까지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임대수익 관계는 그냥 간단하게 수요가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 임대를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있죠. 예, 임대료를 인상을 하면 임대업자의 수입은 그렇죠. 1보다 작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인 게 이제 시험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탄력적일 때는 올리면 오히려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왜? 탄력적이라는 애는 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올리면 이 사람들이 일로 이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가만히 해보시게 되면은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으시면 탄력성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정리하고 갈 수는 있어요. 그게 용어의 이해가 필요해요. 대충 알면은 틀려요. 시험장 가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거기 하단을 가게 되면요. 소득 탄력성하고 뭐가 있냐면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보시게 되면요.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예,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 이렇게 증가했을 때 있죠. 수요량이 이렇게 1%가 증가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이죠. 그러면 0.1이죠.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크죠. 그러면 플러스잖아요. 그럼 얘가 정상제. 그죠? 예. 그 다음에 얘가 1% 증가하지 않고 1%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10분의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0.1이죠. 0보다 작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얘를 뭐라고 그런다? 예, 열등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해 준 거고 여기는 이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정상제다, 열등제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예요. 0이고 1이잖아요. 그죠?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으면 그 재화가 필수제. 1보다 크면 사치제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0보다 큰 애들이 있죠. 그래서 필수제하고 사치제를 합쳐서 정상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0보다 큰 0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재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보다는 큰데 소득 탄력성의 크기가 0보다는 큰데 1보다 작을 때 있죠. 소득이 증가하죠. 그럼 수요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왜? 정상제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가격 탄력성하고 비교해서요. 계산하라고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어디가 보시냐면 35페이지 있죠. 아, 요거는 아, 요거는 표시가 그렇게는 안, 아, 여기 문제는 조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는 이제 그 문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실전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얘가 그 0.61 때 있죠. 네. 가격이 5%가 상승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수요량이 얼마의 변화가 있겠어요? 5 곱하기 0.6 하면은 3%가 어떻게 돼요? 줄어든 거겠죠. 예, 그렇죠. 반비례니까. 그죠? 예. 근데 여기 있는 소득 탄력성은 0.5를 줬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이렇게 해서 5%, 0.6일 때 5%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수요량은 1%만 줄었대요. 예, 그러면 얘가 1%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 소득이 몇 프로 변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득이. 그죠? 그러면 얘가 3% 줄었는데 1%만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가 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만 줄어든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소득이 몇 프로 변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분모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나누면 되는 거예요. 1을 0.5로 나누면 얘가 4% 나와요. 그러니까 4 곱하기 0.5 2%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가만히 보면 분수식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학개론의 기본적인 계산 논리는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활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소득 탄력성이고요. 자, 이 교차 탄력성을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가 이제 이 가격 변화율이고요. 이게 수요량의 변화율일 때, 이게 경제학에서는 XJ, YJ 또는 YJ, XJ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는 XJ, YJ로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근래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주고요. 이게 만약에 예, 오피스텔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있죠. 예, 이 수요량의 크기의 변화를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가 10%가 이렇게 상승했더니 아파트의 수요량이 있죠. 예, 얘가 5%가 이렇게 증가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럼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분의 5니까 0.0보다 크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겠죠? 걔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걔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하죠. 근데 5%가 거꾸로 감소했다 그러면요. 10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0.5죠. 그럼 0보다 작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보완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도 역시 뭐를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뭐가 중요하냐면 부호가 중요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XJ 가격이 뭐 할 때 상승할 때 YJ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의 움직임이 같이 가면 대체제예요. 반대로 움직이면 뭐? 예, 네, 그거는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35페이지 있죠? 35페이지 가면은 거기 하단에 2번 문제 있잖아요. 거기 보면 X 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할 때 이 지역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늘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때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의 관계는 대체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늘어나면 대체제예요. 줄어들면 보완제. 그것도 기출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의 의미를 알면은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소득 탄력성과 무슨 탄력성, 예, 교차 탄력성에 대한 거를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가격 탄력성에 대한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한 또 5분 쉬었다가 공급하고 체크해 주죠. 여기까지.